아침에 출발. 자, 이제 명예의 도전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명예의 도전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전국의 기록에 도전하는. 아, 빨라. 사실 아까 완주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주의 욕심도 왠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승기 본인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승기 본인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오늘 슈퍼주니어 은혁은 슈퍼맨 주니어였거든요. 자, 이제 성민은 본인의 자존심, 명예의 도전을 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이 많이 빠져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끝까지. 기록과 상관없이 그래 완주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 드림팀에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 예. 그래 과정이 중요한 거야. 예. 자 성민 괜찮아요. 그래 결과. 자 이제 5단계까지 왔습니다. 안전하게 5단계입니다. 그래 결과보다 과정이야. 기록은 신경 쓰지 마! 자, 5단계. 과연 5단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끝났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미 끝났는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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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클로징을 못했어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했어. 오늘의 경기는 드림팀의 승리입니다. 예! 이렇게 드림팀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컴백하고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멤버들 굉장히 좀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고생한 짐을 싹 덜어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 웃어볼 거야 기대를 높여 그게 사는 재미야.